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얼리티사에서 새로 나온 프린터인 엔더3 V3 SE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온 지 한 2주 정도 됐나? 정식 출시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크레얼리티사의 프린터들 잘 쓰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가볍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FDM 프린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명망이 높은 엔더3 시리즈 중에서 과거 버전들을 좀 구매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 일이 바람을 알았는지 이 V3 SE라고 하는 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보면은 일단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죠. 그래서 Easy to get started라고 되어 있고 Worry free, 이게 정확한 영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오토레벨링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고 Unlock creative potent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개 페이지가 나왔고 뭐 홈 데코레이션이나 아니면 DIY를 하거나 뭐 이럴 정도로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이 프린트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엔더 시리즈에서는 일부 프로 모델이나 아니면 커스텀 모델에만 제공을 했었던 오토 레벨링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LCD와 그 다음에 조그 다이얼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상당히 뭐 쉽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써봐야 잘 것 같아요. 정말 편한지 안 편한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필라멘트 로딩 및 언로딩이라서 익스트루드나 리트랙트 자체가 되게 쉽게 되어 있다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더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실제로 사실 제품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직결식 압출을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필라멘트 로딩하거나 할 때 상당히 유리한 방법일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레일 자체 Z축 그 구성이 뭐 킹룸 같은 경우가 싱글로 되어 있는데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충격이나 그런 등등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직경 8mm의 듀얼 광학 샤프트를 선택했다는데 이게 아마 요건 것 같죠? 요건가? 듀얼? 요쪽 아 샤프트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Z축. 그새 뭐 전체적으로 고강도 강소재를 갖고 있어서 내마모성 및 내구성 훌륭한 아이디어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이 제품 항상 재밌는 거는 이게 정가가 지금 $199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인데 이게 지금 $199에 판매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199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죠. 뭐 킹룬 시리즈에 비벼볼 만큼 저렴하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출력 속도 250mm/s 가속은 2500mm/s 이거 무슨 스퀘어라 불러야 되나? 네, 어쨌든 가속도 이렇게 엄청 빠르죠. 가속도는 사실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닌데 출력도 자체는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제 실제로 K1 프린터를 계속 써보다 보니까 실제 출력에서 250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한 50에서 100 사이선, 그러니까 오버행이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가파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5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150, 200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이 벤치 데이터도 지금 보면은 이 벤치 쉽 데이터 많이 쓰는 건데 얘가 28분 만에 출력이 된답니다. 참고로 K1에 들어있는 기본 벤치 배가 17분 걸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서에서 노멀 설정을 만들었을 때가 37분? 43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28분 상당히 빠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XYZ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다양한 소재의 출력도 가능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린터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작죠. 컴팩트하죠. K1 자체도 좋은데 그 K1 자체가 한 250이었나? 225인가? 225 정도? 그 XYZ 225x225x280이었나? 꽤 큰 볼륨을 출력할 수 있다 보니까 챔버형이라면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 컴팩트하게 책상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정도 크기는 아닌데 얘는 아무래도 엔더3 시리즈를 계승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컴팩트하죠. 그 스펙을 좀 보면 얘도 근데 출력 사이즈가 거의 K1과 비슷해요. 220, 220, 250 프로덕트 사이즈 249니까 350x364x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책상에 옆에 놔두고 쓸만하지 않나. 물론 이제 출력은 나오는 부산물 때문에 책상에 옆에 놔두고 쓰는 게 좋진 않겠지만 PLA만 뽑을 땐 괜찮지 않을 생각이 들고요. 무게도 뭐 7.12kg 그 다음에 전체 박스 무게가 9.14kg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제공한 스피드 자체가 180, 최고가 250이지만 기본도 180 정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꽤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를 뽑아봤을 때는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 레이티드 파워는 350W로 아마 K1이랑 비슷한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하는 것 같고 이건 배드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서포티드 필라멘트도 PLA, PETG, TPU
뭐 이 정도면 사실 꽤 오픈형 FDM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것 같고, 다만 여기 ABS나 아니면은 뭐 카본 소재 필라멘트 이게 안 나와 있는 건 봐서는 챔버 형태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크레어티에서 판매하는 챔버 시스템을 좀 넣고 하면 또 곧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I 랭귀지만 잉글리시, 프렌치, 포르투갈, 터키시, 저먼, 스페니쉬 등등인데 한국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거 좀 아쉽게 느껴지고, 메인보드 타입은 32비트 사일런트 메인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클리퍼 펌을 적용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32비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클리퍼 펌웨어를 지원해줘서, 아니면은 그 소닉 패드라고 있잖아요, 그걸 좀 호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구매를 해서 만약 클리퍼 소닉 패드를 지원한다면 연결해서 좀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크리얼리트 판에 사이드 팬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갖고 좀 더 빠른 속도에서 출력이 가능한지를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공식 영상도 좀 확인해보면요, 자, 2배속으로 좀 봐볼게요. 나름 뜬금없는 소년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프린터를 이용하는 예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업실, 와, 나도 저런 작업실 갖고 싶다, 이런 데서 영감이 발생했을 때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사실 제일 빡센데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고, 어쨌든 간편하게 이렇게 손쉽게 출력을 해서 자신만의 원하는 시계를 만들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프린터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엔더 시리즈가 갖고 있었던 특색을 거의 비유사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플래그십에 가깝고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줬던 K1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다. 가격이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식 가격은 199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구매했을 때 관부가 쓰여 붙지 않은 마법의 가격이긴 한데, 이게 아쉽게도 여기서 공식 사이트에서 한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정식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빠르면 9월 중에 KC 인증이 나온 뒤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크레얼리티사가 워낙 한국에서 판매했을 때는 달러 환율 정책을 좀 괜찮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에 출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급하게 좀 빨리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면, 사실 최근에 등장한 것 같은데 벌써 163.62달러까지 판매하는 판매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날 기준 8월 21일인데 2023년 8월 21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알리익스프레스 세일을 하기 때문에 세일 혜택을 잘 활용하신다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 150달러 미만이 129달러? 130달러 정도에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링크를 영상 소개란에 넣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본 엔더 3 V3 SE 모델의 소개였는데요, 아직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구매를 할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구매해보고 싶거나 써보고 싶은 프린터 제품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이런 이유로 좀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